Fox TV의 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Fox TV 반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바다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포항에서 낚시 제일 잘하시는 동훈님 모시고 한번 낚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훈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동훈님 그 조력이 어떻게 되시죠? 조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생활 낚시, 어릴 때부터 네, 와. 생활 낚시 겸 이제 낚시해왔기 때문에 뭐 조력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실력이 지금 엄청나시니까 뭐. 네. 여기서 같이 한번 저는 뭐 여기 낄 자리도 아닙니다만 그냥 생활 낚시로 해서 같이 옆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혹시 감성돔 오늘 볼 수 있나요? 전갱이만 피하면은 뭐 볼 수는 있겠는데 전갱이가 지금 요즘에 동해에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떤 대체 미끼 써도 뭐 못 내려가겠다. 워낙 앞에서 다 따먹어 버리니까. 그렇죠. 예. 일단 동훈님이 아까 전에부터 고기는 항상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추셨는데 제가 같이 한번 해보면서 배워보고 또 그렇게 같이 한번 낚시 지금 비가 조금씩 계속 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벌써 고기 잡아달라고 딱 와서 기다리고 있네. 황어네요, 황어. 황어가 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수로 황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시야는 그리 크진 않는데.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이건 뭡니까? 아, 망상어가. 망상어가 나왔네요. 지금부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이 절묘한 챔질. 사랑이 불타고 있는데, 오늘. 전문가 낚시 전문가와의 낚시 대결. 오늘 뭐 마리수로 합니까? 사이즈로 합니까? 마리수 가야지. 마리수로. 지금 현재 1대1입니다. 지금 마리수로. 아, 알겠습니다. 마리수로 지금 그 누가 많이 잡는지 마리수로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왕년에는 좀 낚시 좀 했거든요. 왕년에. 요즘 낚시 안 한 지 좀 오래됐지만. 조금 어두워지면서 지금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금방이라도 대물 감성돔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포인트 여기는 오래가가지고 감시가 잘 없는데. 나도 주변도 보면 돌이 무너져 있거든요. 보인다고 보면. 어이씨. 아, 이건 뭐지? 전갱이들이 물고 뛰고 들어가냐? 그래서 안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치고 그냥 가는 거. 생각보다는. 아, 뭡니까 이게? 이야. 에이, 이 뭐야? 뭔가 좀 다른데? 어, 씨알 좋다. 오, 학꽁치가 나왔습니다. 아, 학꽁치입니다. 아, 씨알 괜찮아. 학꽁치가 와줬네요. 에이씨는 안 되겠다. 야, 학꽁치가 그 정도 씨알. 어, 왔어, 왔어. 어, 이거 뭐야? 뭔가 왔습니다, 지금. 방인가요? 왔다. 지금, 물이 약간 바뀌면서, 거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꽁치부터. 와. 씨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방어가 이렇게 되거든요. 와.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 숭어네. 숭어? 네. 아, 왠지. 올라오네. 넣은 게 좀 틀리더라. 아, 숭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만했습니다. 씨알 괜찮네요. 숭어가. 네. 가져가실 거예요? 어, 좋죠. 숭어는 먹어야 돼. 아, 숭어도 나오고, 학꽁치도 나오고. 자, 이제 뭔가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감성돔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왔어. 자, 전갱이도 아까보다 씨알이 조금씩 커지고 있네요. 자, 일단 저는 여섯 마리 잡았습니다. 자, 여덟 마리째입니다. 뒷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만, 고기는 안 굵어지고 있습니다. 통아리 전갱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아기 전갱이들이 계속 물어줍니다. 아, 손맛 좋네요. 아, 역시 뭔가 틀리다고 했더니 역시나. 황어. 아, 손맛은 좋네요. 일단 어? 왔습니다. 와, 뭐지? 왔습니다. 도다리? 도다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도다리가 나옵니다. 100개 다 나오네, 여기. 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한 요 정도로 온다는 것은 이제 곧 감성돔이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감성돔은 이 미끼를 한 번에 확 안 삼키고 물었다 뱉었다 요걸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한 번에 쏙 깊게 내려가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데요. 어? 달라. 오, 조금 다른데. 뭐지? 방어? 방어 같네. 아, 역시 씨알 큰 놈들이 그래서 손맛은 좋습니다. 통통하네요. 아,
아, 황어. 황어 손맛이라도 좀 징하게 보네요, 그래도. 와, 어디가, 어디가. 왔어요, 왔어요. 뭐고? 황어인데, 힘이 아까 사이즈 똑같은데. 와. 아, 깜놀했네. 뭐 나와요? 황어, 황어. 황어만 있습니다. 청소하시는가요? 예. 네. 안 나와요? 아니, 내가 봐요. 말 잡으세요. 예. 가세요. 예. 오, 오, 왔어, 왔어. 어. 아, 맞습니다. 자, 저희는 낚시를 마쳤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요. 숭어도 잡고, 황어, 또 뭐 학꽁치, 또 뭐 잡았죠? 도다리. 뭐 도다리도 잡고, 제일 많이 잡은 게 이제 그 전갱이죠. 전갱이는 고양이한테 주고, 아무튼 뭐 굉장히 재밌는 낚시였습니다. 단지 조금 네, 감성돔이라든가 이런 고기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뭐 같이 낚시 한번 하니까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만 동호님이 조금 어땠습니까? 아, 저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또 동호님한테 낚시를 많이 배워가지고 좀 더 즐거운 낚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번 막 썰어 볼게요. 일단 뭐 아들내미가 회를 좋아하니까 요 정도라도 사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연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숭어와 도다리 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맛있겠네요. 아, 좋습니다.